벽곡을 내가 벗고왔습니다. 내가 무슨 가수도 아닌데 그저 가는데 마저 내 테이프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2만 장을 팔았다고 그래. 2,000원씩 받고 그 돈을 얼마나 벌었어요? 이건 나한테 커피 한 잔도 안 사고. 참 여러분 이 개성재지 게으릅니까? 그러면 우성건설하고 모두 다 연고가 있으시겠지. 내가 우성건설에 그 과장 이상 사장까지 이제 대전 그 저 만년장 호텔도 거기까지요. 거기서 내가 강의를 내가 다 해줬지요. 할 때마다 옆에 앉아 계신 사장님들은 핵소리를 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첫째 월급을 올려줘라 이랬지. 그래 그런지 인기가 있어. 나는 오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 지혜에 대해서. 지혜라는 것은 지식과는 다른 거예요. 오늘은 지혜의 눈이라 제목을 했는데 눈도 여러 가지 눈이 있어요. 개눈도 눈이요. 명태눈도 눈이요. 토끼눈도 눈이요. 오징어눈도 눈이요. 사람눈도 눈이요. 생명이 있는 건 다 눈인데 그런데 이 보통 우리가 달고 다니는 눈은 숨 넘어가면 썩어버리면 그 말이야. 근데 눈은 눈이로되 지혜스러운 눈이라는 것은 안 썩는 눈이라 썩지 않는 눈. 그 눈을 가지고 우리가 안목이라고 그러지요. 아, 그 사람은 안목이 있어. 아, 그 사람은 역사에 안목이 있지. 안목이라는 건 사람을 두고 쓰는 말이 안목이지. 아, 저 진돗개가 안목이 있네. 토끼 눈도 안목이 있어. 내루치도 안목이 있네. 그런 말은 안 쓰지 않아요? 안목이란 말은 지혜가 있는 눈, 역사의식, 철학, 사상, 뜻을 가진 그런 눈이 안목이다. 그런데 눈도 그냥 이렇게 썩어버린 눈은 아무리 밝은 눈이라도 백지 한 장만 가리면 앞이 안 보여요. 그러지만 지혜의 눈, 다시 말하면 마음의 눈은 천리도 보고 만리도 본다. 여러분 한 30초 동안만 여러분 각자 집에 한번 가봐요. 마음의 눈으로. 보이지? 응? 가족도 보이고 예쁜 특경이 같은 애들도 보이고 책도 보이고 보이네. 이제 돌아와 돌아와 돌아와. 부산항이 아니라 풍만재지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마음의 눈은 과거를 볼 수가 있어. 이 눈가리로는 과거는 고사하고 종이 한 장 넘어도 못 보지만 지혜의 눈은 과거를 볼 수가 있으니 여러분이 각자 국민학교 다닐 때로 한번 돌아가 봐요. 보이지? 에? 그 뒷동산 살구밭 전봇 때 모퉁이 야생 따라다니던 그 시절. 나는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여자를 따라다녔거든. 그래요. 난 아들이 둘인데 우리 아들놈이 꼭 이쁜 여자 배우 사진을 중학교 때부터 이미 책갈피에다 꽂아놔. 그러면 내가 웃으면 우리 마누라가 가봐요. 누구 닮아그러고 했어. 나보다는 좀 늦다. 나는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따라다녔는데. 마음의 눈은 과거를 바라볼 수가 있다. 이와 같이 그 지혜스러운 눈을 가져야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엇을 하든 제대로 살 수가 있다. 지식이라는 건 배워서 아는 거예요. 유행과 모델은 때와 장소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이. 여성들도 지금 여기 스타일이 아주 헤어스타일이 멋있는데 한 12, 3년 전에는 여자 머리를 로켓뜻이라 해가지고 해방 직후에 죄수들 용수철 쓰는 마냥으로 쫙 피던이 올라가지고 키가 작은 여자가 파마가 한 50cm 뻗으세요. 요즘에 그래가지고 다니면 썬데이 서울에 나와. 바지도 그냥 뭐 홀대바지, 나팔바지, 미니스커트. 미니스커트도 이렇게 이쁜 처녀들이 입어야 다리도 좀 날씬날씬하고 살결도 부드러워 구경할 만하지. 나이 한 50, 60 된 아주머니가 깡상한 무릎이 턱 벌어진 그 무릎 위로 미니스커트를 입고 그냥이나 앉나 가방에 가보면 여름에 두 다리를 쭉 벌리고
가관이지, 가관. 응? 그러니까 유행이라는 건 변하는 것. 내가 매년 사법연수원이라고 고등고시 합격해가지고 한 얼마 동안 연수교육을 받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거치고 나와야 판사든 검사든 변호사가 되는데 거기에 내가 강의를 해준단 말이야. 한 번을 가니까 300명 이상 뽑았어. 많이 뽑았더라고. 뭘 기소할 일이 많아서 그랬는지. 나 뽑을 때부터 알아봤어. 많이 뽑는 것 보니 뭘 많이 묶을 모양이다. 그런데 많이 뽑아야 돼. 1년에 한 3만 명씩 뽑아야 돼. 고시 합격만 해가지고 변호사만 되면 일생을 편히 먹고 사니 그런 놈의 경우가 돼가 있어. 민주주의라는 건 전문화의 시대요. 기능의 시대인데. 머리 깎는 데는 이발사가 제일이요. 이빨 뽑는 데는 치과의사가 제일이요. 뱀 잡는 데는 땅꾼이 제일이요. 재판하는 데는 변호사가 제일이요. 제일인 건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데 어째서 고등고시, 사법고시만 합격되면 일생을 편히 잘 사냐, 그 말이야. 일종의 기능인인데. 지가 무슨 재주로 우리 잘 살아? 많이 뽑아. 한 3만 명 뽑아서 대소서 정도만 되면은 변호사 자격을 주벌해야 돼. 그래야 뽐내지를 않고 요즘에 고시 합격한 사람 사위 보려면 열쇠를 두 개씩 딱 만에 한다면서? 아파트 열쇠 하나, 자동차 열쇠 하나. 자동차도 보통 자동차가 아니라 살롱. 아유 살라그러나 살롱 살롱. 우리 공장장님도 살롱 못하실 텐데. 응? 의사도 많이 뽑아야 돼. 의사만 하면 돈을 버니까. 어? 의사 사위를 보려면 열쇠를 세 개를 장만한다는 거야. 아파트에다가 살롱에다가 개인 병원에다가. 또 의사도 점잖은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지 어머니 같은 사람한테 반말하는 사람도 있어. 얼굴을 털려? 응, 털려? 그러면 이, 이. 남의 마누라를 보고 웃옷을 벗으세요. 선사, 어? 선사. 그냥 온 현실을 이리 만져보고 저리 만져보고 괘씸하도다. 그리고 수술이라는 것은 잘하면 치료가 되고 못되면 연구하다 끝나는 거예요. 수술 받을 때는 도장 찍고 수술 받지 않아요? 어? 죽어도 좋다고. 그러니까 수술하다 죽으면은 담배 안 대피면 그만이에요. 가족이 항의도 못해. 아 여보 찍었지 않소? 안 찍었어. 그러면 그만이요. 내 아는 사람 한 분이 장이 나빠가지고 수술을 하라 해서 수술을 했대요. 그 사람이 나같이 정신운동을 해서 마음이 좀 맞거든. 몽어는 됐지만 창자 자르는 소리가 싸락싸락 들리더래요. 그런데 세 사람이 수술을 하는데 한 의사가 하는 말이 아 여보 이 박사 그 1m만 잘라도 되는데 5m나 잘랐잖아. 그리고 위는 왜 잘랐어? 안 잘라도 되는 위를 반을 싹 잘라버렸네. 그러더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 사람은 요즘에도 비가 오면 아프대요. 아프면은 후회가 나 죽겠대. 이는 안 자를 창자를 썼지 않고 남의 위를 반을 쫙 갈라놨어. 내가 이거 그래도 항의를 했더니 몰라 그런 거요. 그렇게 잘랐으니까 당신이 살았지. 안 잘랐으면 아조가는 거요. 이 의사도 여러 가지 의사가 있어. 멀쩡한 놈 암 들었다고 잘라놓고 다음 큰 병원에 가보니까 오진했다고 암이 아니라는 사람도 있잖아. 훌륭한 의사도 있고 더러 그런 사람도 있다 그 말이야. 그래 의사도 기왕 그럴 바에는 어? 그냥 주사기만 들고 다니면 그냥 웬만하면 면허증을 주어야죠. 그런데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느냐. 그날 내가 이 사법연수원에 갔더니 그 교수들이 나를 보고 기분이 언짢아더라도 참으시라고 그래. 왜 그렇소? 그러니까 강의 듣는 자세가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다고. 난 그런 건 못 보는데. 그러나 내가 그런 사람을 내가 가르쳐야지 누가 가르치겠느냐. 내가 더 갔다. 한참 새빨한 20대 청년들이 고등사법고시 합격했다고 그만을 들고 나다! 다 끝났다 해야지. 이제 몇 달이면 검사이면 단 못해도 변호사가 된다는 생각으로 기고만장해. 더 가보니까 이는 몇 사람이 손으로 태가지를 고이고 나를 꼬나봐. 네가 뭐냐? 나다! 어떤 사람은 다리를 포개고 팔랑 들어놓고 있어. 그래 내가 하는 말이 첫 마디에 장하다. 네 잘났다. 똑똑하다.
그런데 너는 왜 갑자기 목이 부러졌느냐? 임명장도 벗기 전에 목에 힘쓰다 목이 부러졌느냐? 아니면 공화당 때 누구 마냥으로 목에 디스코가 얼마였느냐? 아, 목이 부러졌으면 세면은 사다 비벼가지고 기부스를 하지 왜 손목으로 목을 베느냐? 그랬더니 그때야 헥 뛰더라. 그러네 하는 말이 허리를 펴고 눈을 똑바로 뜨고 나를 보라고 호령을 했더니 그때야 쩍 이러더라. 그저 누구를 막론하고 큰소리 친 놈한테는 떠는 법이여. 아까 저놈이 센 모양이다. 내가 뭘 쎄. 나는 벼슬이라고는 동석이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고. 어? 나는 아직 근기가 없는 놈이여. 속은 편해. 벼슬이 없으니 떨어질 염려도 없고 돈이 없으니 망할 염려도 없고. 어? 그렇더라. 네. 내가 그때 하는 말이 내가 전에 무슨 일이 있어서 미국에 강의를 갔는데 미국에 내가 대여서 자리에 가보니까 서울에서 변호사를 하던 사람, 법원의 고위 간부를 하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미국에 이민을 오면 제일 밥 먹기 쉬운 방법이 로프를 타야 한다, 줄 타야 돼. 등산하려고? 아니에요. 유리창 닦으려고. 미국은 빌딩이 높으니까 그냥 가면 손이 안 달아가니까 줄 타고 닦아. 그것도 그냥 타는 게 아니라 아침마다 도장을 찍는다. 떨어져 죽어도 예안이 없다고. 우리나라에서 고시 합격은 사람이 값이 있지. 미국 가면은 우리나라 헌법하고 다르니까 아무 쓸모가 없어. 두두당 넣는 보다 더 못 살아. 이 자리에 지금 여기 생산직 사원 여러분이 미국에 이민을 가면 대한민국의 법무장관, 검찰총장 하는 사람보다 여러분이 더 잘 살아. 이게 지식이야. 지식이라는 건 필요할 때도 있고 때와 장소를 옮기면 값이 안 나갈 수도 있는 거야.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릇 모든 사람들이 많이 배웠다거나 안 배웠다거나 그거 별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모든 기업도 모든 산업도 이제는 점차 생산직과 관리직이 그 게임이 그 폭이 적어진다고 그러는데 그 잘 되는 이건 빌만 돌린다고 잘 돌아가나? 이건 빌 돌리는 사람은 그대로 기능이 있고 생산직은 생산하는 기능이 있고 세임이나 그 말이야. 그래 내가 서로 큰 기업체에 가면은 내가 이런 부탁을 하지. 생산직에 근무한 사람은 작업복을 입고 거부정하는데 사무실에 다니는 사람은 아주 모양을 내고 같은 여고 출신도 생산직에 근무하는 여사원은 털털하게 입고 다니는데 사무직에 있는 여사원은 아주 귀에다가 방울 다고 울고 눈에 닥터를 붙이고 어? 입술에다가 뭘 땡기질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눈에다가 퍼르게 또 아침마다 두들겨 맞았는지 눈덩이가 퍼러서로 뭐니 멍들어가지고 그게 유화감을 조성하고 재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해. 오히려 사무직에 종사한 사람이 겸손하고 밥을 먹더라도 생산직에 근무한 사람이 앞장서서 먹도록 제도를 바꿔라. 그래 내가 이 삼성그룹 같은 데는 한 달에 내가 수차례 전 임직원 사원 생산직 내가 강의를 해준 거. 그래서 이번에 데모가 났는데도 삼성그룹은 동방생명 한번 하고 몇 군데 연습하다 말았잖아. 잘해주니까. 아마 이 풍만재지도 무슨 한 이틀 동안 연습하다 말았다는 말을 들으니까 뭘 잘해줬던 모양이구만. 거다 내 테이프 들었다면서 다. 어? 내놔요, 좀 내놔. 데모했으면 손에 많이 났을 텐데. 나눠 먹어야지. 다 사람 할 탓에 달려있어. 사람 할 탓에. 에? 그러니까 무슨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그거 다 소용없는 거야. 사는 방법이 직업이라는 건 생존의 방법이야. 박사도 여러 가지 박사 있잖아요. 치과 박사가 무슨 박사냐? 이빨 박사야. 남 실컷 씹어먹는 이빨 어? 그냥 이빨이나 쑤셔주고 썩으면 갈아주고 옛날 우리 양반이 갓 쓰고 남의 이빨 뽑아주면 천민이라고 그랬어. 어찌 양반이 남의 이빨 소지를 해주겠어. 그래도 지금은 치과 박사요. 남의 귓구멍 휘어주고 눈 닦아주고 이비인후과 박사 코털 깎아주고 코 파주고 애 받아주는 박사가 산부인과 박사요. 어디 점잖은 사람이 갓 쓰고 남의 여자 애를 받아주고 에이 그래도 지금은 산부인과 박사요. 쥐 박사, 무기 박사, 닭 박사, 돼지 박사, 소 팔뚝 박사. 어? 일종의 김민에 불과한 거.
내가 미국 어느 공장에 가보니까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 270명이 기름을 묻히고 기계를 돌리고 있더라.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저 박사만 받으면 그건 무슨 소리야?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야. 데모도 여러분같이 그저 한 이틀 동안 연습하고 그 정도는 데모는 잘한 거예요. 그것마저 안 하면 못 써. 한번 한 건 잘했어. 그 정도면 좋지 뭐. 안 그래요, 공장장님? 그동안이 그동안에 우리나라 기업인이 잘한 점도 있지만은 정신 못 차린 점도 덜어 있었어. 풍만재지는 내가 빼놓고는 이야기지만 회사의 사원들은 먼지를 뒤집어 쓰고 땀을 흘리고 있는데 기업주의 마누라라고 말이야. 좋은 차 타고 공장에 팽팽 돌아다니고 분 바르고 향수에 뿌리고 귓구멍에 방울 달고 반말로 그랬어? 그랬어? 이 다음에 그런 정신 나간 기업주의 부인들이 그따위 기사람을 쥐자리를 갈겨버리라. 내가 그러더라 그래. 정신 차려야 한다고. 그 대신 우리 생산직 사원들도 이빨 갈 필요가 없어. 이빨 갈 필요가. 왜? 내가 언제 한 번은 설렁탕을 사 먹으러 설렁탕 집을 갔다. 설렁탕 나눠서 주는 놈이 그 뜨거운 국물을 공손히 갖다 주는 것하고 이놈이 나하고 저녁에 무슨 원수가 졌는지 처먹으라고 탁 던져. 그래도 깨지지를 않아. 이놈이 몇 년 던져본 놈이요. 그래 내가 이 사람아 왜 던지나 그랬더니 뭐요? 아니 그냥 이빨을 하더라 깔고 그냥 나를 그냥 눈을 흘리는데 겁나더라니까. 그래서 미친놈의 나를 보고 이빨을 가라. 내가 절대로 설렁탕 집 보이어라 그랬나. 하기 싫으면 그만둬. 저 아니래도 헐름 쎄쏘. 하려면 하루를 하든 이틀을 하든 깨끗이 해야 할 거 아니야. 왜 이빨을 갈아? 어? 이빨 갈아봐야 치과의사만 재미본다. 안 그래요? 냉정히 이야기하면 직장인도 하려면 깨끗이 하고 생산직이 됐든 관리직이 됐든 하기 싫으면 떠나. 안 보이면 떠난 줄 알게 할 거 아니야. 뭐 지명수배까지 하겠어? 여러분 처음에 이 회사 취직할 때 뭐 공장장님이 당신 아니면 회사 안 돌아간다고 봐달라고 해서 왔어. 여러분이 월급 받으라고 온 거 아니에요. 어? 어떤 장사꾼이 기업인이 종사원 월급 질라고 사업한 사람 하나도 없어. 마찬가지. 생산직이든 관리직이든 여러분이 흑만재지를 위해서 출근하는 거요. 아니잖아. 월급 받으라고 온 거 아니에요. 피장 파장이야. 그러니까 권리를 기업주와 종업원이 반반만 주장하라 이야기. 반은 주장하고 반은 의무를 해봐라. 이빨 갈아봐야 식관사만 재미봐. 내가 한 번은 우동을 사 먹으러 내가 중국집에 갔습니다. 더 갔더니 아 우동 뽑는 놈이 어떻게 뽑나고 보기가 보니 아 이놈이 여름인데 우통을 할랑 벗어제 끼고 연탄불을 피워놓고 우동을 탁탁 치고 뽑는데 이놈이 역시 이빨을 아드득 갈고 이놈이 지 어머니 오고 그러더라니까. 책임도 못질 자식을 놔가지고 이 고생을 시킨다고. 아 그런 미친놈 누가 절대로 나오라고 그랬나? 아 전화 하나 나올 때 정신없이 나온 놈 아니야? 어? 지가 개성재지 사장 아들로 나왔으면 우동 안 뽑아도 되지 않아? 그나마라도 어머니가 놔줬으니까 우동이라도 뽑고 바람이라도 쐬지. 왜 이놈이 이빨을 갈아? 아 그냥 땀이 뚝뚝뚝 떨어지니까 수건으로 닦는 놈 없고 밀가루 반죽 하던 손으로 그냥 땀을 훑어가지고 거기다 막 비벼버려 그냥. 그래 그런지 우동이 짭짤. 그래 나는 우동 안 먹어. 내가 라면 먹는 사람이야. 내가 내이 강의 시작하고 라면 장사가 재미를 본다니까. 어? 그거 아니요. 하려면 하루 하든 이틀을 하든 깨끗이 하라고. 하기 싫으면 떠라. 안 보이면 간 줄 알 거 아니야. 왜 이빨을 가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동 뽑는 사람이 이빨 갈지 않고 기분 좋게 우동을 뽑을 수가 있느냐. 월급을 많이 주면 되느냐. 우동 뽑는 놈에게 월급을 얼마를 더 줘. 내가 미주로 유럽이로 내가 40여 차 여행을 해봤어. 내가 재작년에도 유럽 일주를 하면서 내가 봤다구만. 내가 파리에서도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내가 걸어다녔어. 내가 식당에도 가보고 우동 뽑는 데 가봤어. 우리나라보다 우동 뽑는 놈 월급 더 준 나라 없어. 우동 뽑으면 우동 뽑는 놈 수준에 맞게끔 줄 수밖에 없다. 물가 대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동 뽑는 놈이 이빨 갈지 않고 우동을 제대로 뽑을 수가 있느냐. 생각을 바꿔야 돼. 생각을. 어떻게.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너는 돈 벌어 기분 좋겠다 이 개놈아. 나는 우동이나 뽑는 놈. 그러면은
얼굴 꺼매지고 저녁에 잠 안 오고 소화 안 되고 생각을 받고 어떻게 아주 간단해. 뭐 문제 될 것도 없어. 사장이 따로 있나 돈 벌면 사장이다. 사장에 씨앗이 있느냐 총재가 있느냐. 어떤 놈이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 명함을 찍어가지고 나왔느냐 등기문서를 들고 나온 놈이 있느냐. 너나 나나 정신없이 밀려난 놈. 국회의원 총재가 있냐 장관 씨앗이 있냐 사장 모종이 있냐. 당선되면 국회의원 임명장 받으면 시장 장관이요. 돈 벌면 사장이요. 사장 총재 있으면 나도 사다가 먹게. 나라고 죽을 때까지 우동만 뽑으라 뭐 없잖아. 나도 사장 해야지. 그러나 당장에 미천도 없고 기술도 없고 천리길도 한 걸은 못. 이제부터 하자. 월급 적게 쓰고 안 죽을 만큼만 쓰고 적금에 들고 일거양득 삼득이다. 월급 받고 돈 벌고 중국 요리 만든 기술 배우고 중국 사람 손님 접대하는 방법 배우고 물건 사는 요령 배우고 이달에는 우동 뽑고 그 다음에는 짜장면 그 다음에는 탕수육 난자완스 깐풍기 싹스핀 해삼탕 집 넘어가지. 저 중국 요리 기술 배워가지고 7, 8년 후에 적금 타가지고 저 변두리에 가게 하나 얻어가지고 간판 걸고 몇 가지 요리 만들면 그때부터 나도 사장이다. 너만 사장이냐? 나도 곧 사장이다. 얼굴 색깔이 싹 달라져. 팍팍 치는 거야. 그 전에는 손님이 오면 쥐놈은 돈 벌으려고 어섭쇼! 합의 다 사시오! 그러면 부엌에서 우동 꽂는 놈이 개새끼. 꼭 갈 때 먼저 다시 요래 놈이. 그런다고 월급도 안 올려주니까 그래 이빨 갈았단 말이야. 그러나 자기도 사장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다음에는 손님이 오면 어섭쇼 많이 먹어라. 너만 사장이냐? 나도 곧 사장이다. 탁진다.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말은 쉽지만 그게 되나요? 안 되니까 어렵게 해야지. 어떤 놈이나 사장 오면 사장이 무시 값이 나가는가? 죽기 살기로 해야 돼. 그런 예를 들으세요. 우리 지금 이 정규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난 그분 존경합니다. 내가 잘 알아 또. 그분이 어떤 분이? 그 양반이 대학을 나와서 무슨 장관 아들이요? 아니면 재벌의 아들이? 키가 무슨 5m인가? 코가 무슨 두 개 달랐는가? 내가 알기에는 저 시골 편들이에서 국민학교 정도밖에 안 나온 분이. 누가 본 사람도 없고 쌀 장사 버리 장사 벽돌도 쌓고 공사판에 지게도 치고 안 해본 것 없이 사생결단하고 일생을 노력해서 지금 이 나라에 제게 1인자니 누가 정규영 선생 과거를 묻게 됐어. 과거를 묻지 마세요. 누가 따지게 됐어. 국민학교밖에 안 나온 지게꾼 출신 정규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밑에 월급 받아 먹으려고 장군 출신 장관 출신 국회의원 출신 고시 양과 합격한 사람 서울대학은 저리 가라고. 옥스퍼드, 캠브리지, MIT, 세계 명문대학을 나온 사람. 수백 명, 수천 명이 그 밑에 간부, 중역, 방교회사 사장이 되어가지고 월급 받아먹으려고 가방 들고 절절절절 절절절 따라다니면서 아래옵나이다. 아래옵나이다. 야 이놈아 차차 아래와. 차차 아래와. 아래올 것도 없어 이놈아. 웬만한 중역은 정회장 만나보지도 몰래. 싫어하냐 싫어. 뭐 2조 시대 찾을 것도 없고 영국 미국 찾을 것도 없잖아요. 쇠버렸어. 우리나라 토지개발공사라고 있잖아요. 건설부 사나이 그 사장 김수학 선생 내가 친해요. 나 존경을 해. 그 이로 나를 무척 좋아하지. 그 이가 도지사도 했고 국세청장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가 지금 국영기업체 당당한 사장을 2등 3등 채하고 있는데 그 학력이 뭐냐. 저 일제시대 경상남도 시골 변두리에 보통학교밖에 안 나와서 국민학교. 그 학력란에 보면은 딱 한 줄이야. 포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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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 국민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은 군에도 안 뽑아가. 쓸모가 없다고. 여기 국졸도 안 된 분 계시오? 남자 사원. 국민학교도 안 나와서? 내 이빨을 가라. 누구를 원망을 해? 속철해야 한다니까. 운명은 창조하는 거야. 재할 탓에 달려있어. 경자가 따로 없어. 왜 이빨 가라. 뭘 연구를 해야 돼. 사장을 생각을 한번 하죠. 여기서 무슨 뭐
월급 뭐 몇 프로도 올려주고 해봐야 그거 은발의 오진룩이요. 그것만 받고 일생 동안 여기서 종이만 만들다 죽으려고 그래. 생각을 바꿔야지. 할 때는 깨끗이 하고. 여자도 마찬가지요. 여기 여자들은 아이고 그 남자 아니요. 우리나라 2년 전까지 여자 장관 한 사람 있었잖아요. 통치만 있고 탕탕 다 얘기합시다. 지금도 국회의원이요. 멀쩡한 사람도 떨어졌는데. 신문에 보니까 그 이가 일제시대 저 시골 변두리에 중학교 빚을 얻은 걸 2년 다니다 말았다고 그랬대. 그것도 학교가 없어졌대. 그러니까 뭐 조회해볼 수도 없고 그냥 뭐 그러려니 하지 뭐. 그 중중태가 장관을 했단 말이야. 그 중중태 장관 밑에 그 그만한 종합병원 원장, 의사, 박사, 약사 주로 사자로만 수만 명이 절절절절 절절절 따라다니면서 면허증 주세요. 면허증. 얘들아 시끄럽다. 차차 오너라. 근데 여자도 중중태가 장관을 했으니 중학교만 졸업해도 국무총리 자격이 있어 지금. 어? 여자가 여고를 나오면 중학교 졸업하면 부총리 자격. 여고를 졸업하면 국무총리 자격이 있어. 여자가 대학을 나오면 신경 써야 돼. 어? 여기 여사원들 생산직이고 관리직이고 내가 보니까 최소한도 다 총리 자격 있는 분들이 같구만. 학력상. 어? 왜 이빨을 가라. 왜 어머니 나를 낳으셨나요? 어? 왜 오빠를 원망해? 이걸 우리가 생각해. 나는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종이 만드는 걸 천직으로 생각하고 뜻으로 생각하고 팔자로 생각하고 꼼짝 말고 일해라. 나 이런 소리 하는, 그런 소리 하면 죽을 놈이요. 나쁜 놈이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어서 국회의원 장관 사장 가능하면 대통령까지 될 생각을 하라고 말이야. 사람이 팔자는 시간 문제. 누가 나를 지배하는가? 내 정신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지. 내가 지금 목마른데 여기 계신 누가 이 주스를 마셔가지고 내 목을 죽여주겠어. 내 아들, 마누라, 딸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마셔야지. 아, 이빨 간다고 무슨 뭐 주스 생기나?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장래에는 지식이란 것이 별거 필요한 것. 오히려 이런 원칙, 이런 불변의 도, 질, 공식, 이 지혜가 필요하더라. 그러면 지혜는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서 하는 것. 깨달아서. 예를 들어서 저 시베리아나 북만주나 아니면 우리 조국 38이북의 저 공산 지하에서 고통받고 있는 아오지 탄광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서 주스를 설명한다고 그래요. 주스. 어? 에, 주스로 말하면 오렌지에서 뽑아내는 것이고, 에, 색깔은 노리끼리 하면서, 에, 구성요소는 H2O 플러스, 색소 플러스, 당분 플러스, 에, 비타민 B2, BC 플러스. 막 이렇게 구성된 것이 옳시다. 그러면 학생들이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맛은 어떻습니까? 모른다고 하면 창피하니까. 마 모르기는 하겠지만서도 약간 달면서 멋이라고나 할까? 뭐 그러지 않겠어? 그래봐야 어떻게 그 말 듣고 두수 맛을 알 수가 있어? 맨날 그렇다고 하는 바이다 바이오 바이오. 그렇게 끝나요. 각설하고 한 잔 마셔본 놈끼리. 좋다. 보아서도 몰라요, 들어서도 몰라요.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표 간장.